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33번째 시간 시편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 1절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5절 죄악의 날을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